쫄깃한 주꾸미와 우동이 만나다. 주꾸미 우동.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주꾸미와 우동을 한자리에서 뭉치게 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주방을 찾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선 불쇼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불을 쏘고 있어요. 불쇼가 끝난 뒤 여전히 말없이 우동 면발을 삼던 그 남자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매운맛도 약간 중화되고 그 우동의 그 탱글탱글한 식감과 주꾸미의 그것도 탱글탱글한 식감이 만났으니까 탱탱이죠. 탱글탱글한 주꾸미의 식감을 위해선 주꾸미를 손으로 치대어 씻는 게 필수. 이번엔 매콤한 양념장을 만들 차례. 먼저 간장, 고춧가루, 고추장, 후춧가루를 섞어줍니다. 그리고 잠깐! 혹시 이건 양념장의 비법? 물이에요, 선생님? 예, 해죽순을 다립니다. 해죽순. 해죽순요? 죽순. 해죽순? 죽순. 순? 해죽순이 뭐예요? 바다에서 나는 죽순이란 뜻이에요. 오. 해죽순은 미얀마의 서부 해안에서 자라는 야자수의 새순을 말하는데요. 그 모양이 죽순을 닮아 바다의 죽순, 해죽순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해죽순을 우려낸 물을 넣어 특별해진 주꾸미 양념장. 마늘, 양파, 배, 사과를 갈아낸 뒤 골고루 섞어주면 매콤한 주꾸미 양념장 완성! 프라이팬에서 하나로 뭉쳐줄 시간 사전에 부탁해요! 양파, 마늘, 밀가루 풀을 넣고 볶다가 주꾸미까지 한 대 뭉쳐지면 본격적으로 불맛을 입혀주는데요. 칼칼하면서도 매콤한 맛 책임질 고춧가루 넣고 해죽순을 넣은 특별 양념장까지 합치! 센 불에서 빠르게 볶으면 주꾸미의 육즙은 가득이고 맛은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동은 삶는 동안 계속 면발을 들어 올려 쫄깃한 식감을 살려주는 것이 맛의 포인트! 지금까지 예고편에 불과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우동과 주꾸미, 주꾸미와 우동! 그들의 맛있는 동거가 시작된다! 지글지글 뜨거운 철판 위에서 펼쳐지는 매콤한 주꾸미와 쫄깃한 우동의 러브스토리 개봉 막두 커밍 순! 이제껏 본 적 없는 놀라운 맛!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마성의 맛! 눈앞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맛에 젓가락을 들지 않을 사람 그 누구려! 안만 생각했었는데... 일단 한 입 먹고 나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는데요. 주꾸미와 우동의 환상 조화! 우동 만나고 기보다 매콤하고 약간 화로 그닥 만나고. 그러니까 원래 면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면도 뭐 생생하고 맛있고요. 주꾸미가 우선은 부드럽고 야들야들해가지고 진짜 조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